애니멀로 TV. 네,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GK입니다. 아, 여러분, 이번에 골든지에서 세종시에는 신정부청사에 어항을 이렇게 설치하고 왔습니다. 보시면 어항 크기가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3600에 폭 1200에 높이 600 수조입니다. 굉장히 큰 수조예요. 가로 길이가 되게 길고 또 넓고 높이가 600인데 영상으로 보니까 그렇게 크게 안 와닿으실 텐데 실물로 보면 이 위압감이 정말 대단합니다. 우선 이 골드엔지에서는 이 똑같은 사이즈의 수조 3대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세팅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일반인들 입장이 안 될 것 같은데 추후에 입장이 되면 저희가 방문을 해서 한번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설치 과정이랑 그런 것들 사진과 영상을 한번 만나보실게요. 이 수조를 내리는 장면인데요. 특히 대형 수조는 많이 위험하죠. 무게도 무게의 거니와 지게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내리는데 내릴 때도 무게 중심이 한 곳으로 쏠리지 않게 내려둬야 됩니다. 끝에 우비나 끝에 걸리게. 마찬가지로 철제 프레임도 보장을 다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렇게 내려놓는 모습이고요. 건물 오픈과 동시에 이 어항도 완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건물 공사 현장에서 같이 이렇게 세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다이 위치를 제대로 잡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죠. 수평. 다이 수평을 먼저 잡습니다. 다이 수평이 틀어지면 어항 수평 당연히 틀어지고 이런 대형 수조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꼭 다이 수평을 먼저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이렇게 어항을 올립니다. 어항을 올린 뒤에도 다시 한 번 더 수평을 확인해서 한 곳으로 물이 쏠리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모습입니다. 어항 컨셉들은 회의를 거쳐서 요청한 대로 이렇게 꾸며졌고요. 조명은 VG 조명을 사용을 했습니다. 안쪽에 냉각기도 들어가고요. 선풍조 대신에 외부 여과기들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마감은 이렇게 하이그로시로 마감을 해가지고 깔끔하게 했고요. 위아래 조명부랑 아래 하단 이렇게 다 하얀색 하이그로시로 해서 전반적으로 이 건물의 인테리어와 어울리도록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모습인데요.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죠. 네, 이 공간에 가면 저도 아마 나오기 싫을 것 같은데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세종에 사시는 분들은 먼저 가보실 수 있겠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실방문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니멀로와 골드헨지에서는 이렇게 대형어항을 만들기도 하고 세팅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에게 편하게 연락주시면 정말 멋진 결과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